마음으로 우리 같이 외치며 시작해볼까요? 하나님! 저 왔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 무릎, 기도 손 예쁘게 해볼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은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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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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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걸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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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들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요.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친구야 그러고 부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라고요? 네 하고 대답한다고요? 그래요, 멋져요. 그럼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볼게요. 어떻게 대답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유튜브 친구들! 네! 유아부 친구들! 네! 영화부 친구들! 네! 와, 우리 모든 친구들 대답을 아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 친구들처럼 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일까요? 말씀 속으로 슝!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아멘. 엘가나와 한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한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아기를 잘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기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해요. 시간이 한참 지나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며 제사장 엘리를 돕게 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그러니 돌아가서 자거라. 네, 제사장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아.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갔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던다. 다시 가서 잠을 자고라.
네, 알겠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왔어요. 사무엘이 또 다시 온 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사무엘아, 다시 가서 잠을 자거라. 그런데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렴. 네, 그렇게 대답할게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돌아가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일찍 일어난 사무엘은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궁금하구나. 나에게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렴. 네, 알겠습니다, 제사장님.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아,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하셨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귀 기울이며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문교회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강도사님, 저는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하는 친구들은 기도손, 기도무릎, 기도눈 해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성문교회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